끝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.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드러나 우리들. 저는 진짜 잠을 많이 자요. 그러니까 아, 멤버들이 그렇구나. 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깊이 잠들어요. 깊이 잠은 숙면이구나. 완전. 네, 완전 깊이 들어갔다가 나머지 네. 멤버들 다 깨우고 네. 우리는 아, 거의 자요. 비디오 촬영 끝나고 24시간을 잤어요. 진짜 정말로 하루를 잤어요. 하루를. 한 번은요 현씨가 늘 그랬다시피 스케줄하고 와서 핸드폰 이런 거 잠든 거예요. 근데 한 30분 뒤에 보니까 이근이가 씻고 자라고 했나 봐요. 화장실 앞에서 드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. 현식이 형 왜 알람 맞추고 안 일어나요? 형 때문에 다른 멤버들 다 일어나잖아요. 아, 푸니엘 씨가 네. 잘 썼다 잘 썼어. 공감입니다. 아, 근데 저 요즘에 그래서 안 하잖아요. 예. 네. 알람이 오빠 일 나가야지. 오빠 쨍쨍한 소리들 있잖아요. 집에는 알람도 네. 있어요. 네. 와! 와! 사랑은 아름다운 결처럼 마을이 난 너무 아프다. 일어나야 돼, 일어나야 돼! 아~ 그냥 겨울이, 그냥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. 아,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은, 자유 그 청담동 60번지에서 아침 햇살 맞으면서, 아, 이제 촬영 네, 가야 돼 하면서 일어났던 참... 기억이 나요. 네, 이거를. 알람으로 예 알람으로 한동안 엄청나서 예, 수년 동안 저희가 이 노래를 예. 진짜 엄청 들었어요. 저는 자면서 외웠어요. 아니, 이 노래를 잠도 예. 많은 친구가 그렇게 오랜... 감미로운 노래로 알람을 해놓으니 아침에 전 듣고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죠. 저희만 다 일어나요. 온들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마다 이유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. 아,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그거는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는 거죠. 아, 못 일어나는 거예요, 제가. 아, 못 일어나는 거예요, 이제? 그러니까 깨우는 게 기억이 안 나요. 거짓말이 아니고, 네네.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. 나는 왜 이렇게 안 깨우는 걸 좋아했나. 나는 다들 몇 개 안 깨우는 거 막. 노력했는가 잠만 자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. 잠만 자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. 아니 연식 잠을 좋아하니까.